신체 리듬이 정점일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해라 라는 내용. 가주어, 진주어, 의미상의 주어. 의미상의 주어는 full 플러스 목적격이지. 자, 우리들 중 누구라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. 뭘 유지하냐? 지속적인 수준을. 집중의 지속적인 수준을. 근데 우리의 근무일 내내, 근무일 하는데 일하는데 쭉,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집중하는 거 어렵다라는 내용이지.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. 신체 리듬을. 이게 키워드야. 그리고 명사 다음에 PP는 주간대 비동사 생략, 즉 수동태네. 여기 ING 오면 안 된다는 거지. 특징되어지는, 여기서 보면은 오브가 있잖아. 에너지와 기민함, 기민함, 예민함이 뭐야? 딱 정신 말짱말짱 또렷또렷한 거 집중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. 에너지와 기민함의 정점과 밸류하면 계곡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점, 잘하는 정점, 안 좋은 저점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. 여러분은 성취할 거다. 더 많이 성취할 거다.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거다. 이익으로서 좋은 거지. 언제 좋은 게 생기냐?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을 짠다면 가장 힘든 일이야. 이거 반대 단어로 바꾸지 않았는지 조심히 낱말 쓰임으로 가장 힘든 일을 계획을 잡을 때 애타 어떤 식이냐면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. 여러분이 cope with하면 다루다 처리하다. be able to는 can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그것들 뭐야? them? 힘든 업무들을 다룰 수 있을 그런 시기에 여러분의 시기에 힘든 일을 스케줄 잡으면은 좋다. 아침형 인간, 저녁형 인간 하잖아.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, 에너지 정점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, 명령문이네, 며칠을 가져라. 여러분 스스로를, 관찰할. 제기되면 봐야 되겠지?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할 며칠을 가져라. 그리고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지. little로만 안 되겠지. 그리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 노력하다.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. 시기를 또 관계부사. 여러분이 최고의 상태에 있는 그 시기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. 무슨 말이야?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.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? 언제 집중이 잘 되지? 아침인가? 점심인가? 저녁인가?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며칠 동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봐라. 네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.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우리는 모두 다르다. 똑같다 나오면 same 오면 안 되겠지. 누군가에게는 정점은 올 거다. 아침에 첫 번째,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전점.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. 아침에 집중이 잘 돼. 이럴 수도 있을 거고.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it이 말하는 건그 정점이 take a while,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.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. warm up, 준비되는데 아침부터가 아니라 난 집중하는데 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안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. 또는 난 저녁에 집중이 잘 돼. 우리 모두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럴지도 모른다.